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0년 국가 수준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fx가 1-sin2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어떤 fx가 주어졌을 때 이런 주기, 대칭성,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뭐예요? 그래프만 딱 그려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항상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주기는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이 주기는 어떻게 되죠? sin 2x의 주기는 우리 어떻게 돼요? 이 파이를 2로 나눈 거죠. 즉 파이 얘가 지금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기는 파이가 맞다라고 하고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뭐예요? sin 2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마이너스 2sin x를 그려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0과 2파이, 아, 요 주기니까 파이까지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해서 저걸 그려보면 원래 sin 2x는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쪽도 요렇게 나오겠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만큼 뭐 해야죠? 들어 올려야겠죠. 1만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이쪽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요 그래프가 원래가 최대 최소는 얼마예요?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가 결국에는 1만큼 들어 올림으로써 얘가 최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최대가 2, 최소가 0이 되도록 해서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선생님이 그린 게 1-2sin x 그래프가 됩니다. 됐어요? 자, 기억은 지금 주기를 구했으니까 맞고요. 니은을 봅시다. y축의 대칭이냐 y축에 대해 대칭이냐 아니죠. 뭐예요? 요 점 보이시나요? 그 0,1에서 대칭인 거네요. 맞죠? y축 대칭 얘가 대칭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니은은 틀렸고요. 자, 얘의 최대값은 2가 된다. 맞죠? 최대값이 2, 최소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디귿은 맞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기역과 디귿이고요. 우리는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그걸 내가 정확하게 그릴 줄 안다면 뭐 최대나 최소 또는 주기, 대칭성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